벡터는 이제 숫자들이 여러 개 합쳐져 있는 건데, 벡터는 이 방향과 크기가 있습니다. 크기는 이제 매그니튜드라 그러는데, 원점에서의 거리로 하고요. 그래서 크기 구하는 방식은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루트 씌운 거, 이런 게 이제 크기, 랭스 또는 이제 매그니튜드이고요. 그리고 유닛 벡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벡터는 사실 방향성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크기보다는 내가 방향성만 따지고 싶다.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를 1로 만들어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3,4라는 벡터를 5분의 3, 5분의 4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크기가 랭스, 매그니튜드가 1인 벡터가 됩니다. 얘는 이제 유닛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의 합 그냥 숫자 더하면 되는데요. 이게 벡터의 합의 의미가 이제 A랑 B를 더했다는 거는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B로 결국은 한 방에 이렇게 간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A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B로 간게 결국은 합치면 그냥 요 방향으로 갔다. 방향의 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지그재그로 갔는데 결국 다 더하면 최종 경로가 되는 거죠. 벡터의 합은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벡터를 표현할 때 그냥 0,0에서 출발한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릴 때 얘를 어디에 그리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뭐 u 더하기 v를 해서 u 가서 v를 그려도 되고 u와 v를 같이 그리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 v가 여기 있으나 똑같다. 벡터의 빼기가 또 중요한데 빼기라는 건 마이너스라는 건 방향을 반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 갔다가 B로 가면 더하기인 거고요. 그래서 A 빼기 B 그러면 B가 지금 이 방향인데 빼기 B가 되면 이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죠.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최종 그냥 이렇게 쫙간 걸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벡터에 활용되는 예시로 이제 워드투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자연어 처리 딥러닝에서 많이 쓰는 건데 어떤 단어를 그냥 1, 2, 3, 4로 매핑하는 게 아니라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저거 자체도 이제 그 딥러닝에 의해서 학습을 시켜서 이그 단어에 적합한 벡터 값을 찾아줘요. 딥러닝을 돌리면.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단어들에 대해서 그냥 1, 2, 3, 4로 표현하지 않고 저런 벡터로 표현하는 걸 워드 투벡이라고 합니다. 그냥 저것은 일단 일종의 전처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 뭐 데이터를 넣으려면 어떤 숫자화 해야 되죠. 근데 문자열을 어떻게 숫자화 할 것이냐. 그냥 단순하게 1, 2, 3, 4로 시퀀스로 달 것이냐. 근데 그거 방식은 그 단어들 간의 의미관계를 표현하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3에 해당되는 단어랑 4에 해당 단어가 같이 3, 4 가까이 있다고 해서 전혀 그 단어가 비슷하거나 그런 의미를 담을 수가 없는데 워드투벡 기술을 쓰면 그것도 딥러닝을 사용한 기술입니다. 워드투벡 기술을 쓰면 이게 퀸과 킹의 관계가 워먼과 맨의 관계랑 유사하게끔 벡터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그뭐 인터넷상에 뭐 문장을 한 1,000만 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이런 관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벡터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냥 뭐글몇 줄만 모아가지고 저렇게 안 되고요. 이건 이제 워드투벡 벡터의 활용 사례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NLP 하시면 다 이제 기본적으로 워드투벡을 많이 활용하십니다. 그다음에 벡터의 닷 프로덕트, 이게 두 벡터를 이게 닷 프로덕트 하는 건데, 이거는 그 벡터의 길이 각각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거는 그두 벡터가 얼마나 서로 닮았냐에 대한 건데요. 이렇게 구하면 이 각도가 작아질수록 두 벡터가 유사한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코사인 세타가 이제 코사인 제로는 1이죠. 그래서 그리고 코사인 90도는 0입니다. 두 벡터가 직교로 하면 직교하면 그러니까 수직으로 만나면 걔네들은 이제 내적을 구하면 제로가 되고요. 똑같은 벡터는 동일한 놈을 이렇게 내적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 되고요. 코사인 제로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벡터가 얼마나 닮았냐, 뭐 어떤 데이터가 얼마나 유사한가라는 걸 측정할 때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시뮬러리티, 그래서 코사인 값을 구하는 게 있어요. 이게 코사인 값을 구해서 이게 1에 가까우면 두 개가 많이 닮은 거예요. 각도가 작아질수록 코사인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많이 닮은 거예요. 뭐 버거에 해당되는 벡터 값이랑 샌드위치에 해당되는 벡터 값이 1에 가까워지겠죠. 만약에 이것들이 비슷한 내용이면. 그래서 그걸 이제 코사인 시뮬러리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어떤 데이터에 대한 거리를 구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예요. 그냥 그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구하는 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고요. 이름만 그럴듯한데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는 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고 맨하탄 디스턴스. 맨하탄 디스턴스는 그냥 어떤 길을 갈때 바둑판 모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기 낙성대역에서 강남역에 간다. 그러면 이게 대각선으로 가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대각선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x제곱, y제곱 해서 루트 씌운 거.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죠. 피타고라스 정리. 근데 맨하탄 디스턴스는 그냥 길이 바둑판 모양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쭉 직선으로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맨하탄 디스턴스는 다른 말로 택시 드라이버 디스턴스 뭐 이렇게 부릅니다. 얘는 그냥 얘는 어떤 형태냐 그러면 어떤 x와 y의 절대값 차이 같은 의미입니다. 절대값의 차이가 이 맨하탄 디스턴스가 되고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는 이제 제곱에서 루트 씌운 거. 코사인 시뮬러리티는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각도를 구하는 거.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놈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벡터 놈. 방금 그 맨하탄 디스턴스가 L1에 해당됩니다. 놈1에 해당되는데요. 이 벡터들이 뭐그 차이의 절대값으로 표현되는 게 맨하탄 디스턴스입니다. 바둑판 모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X 방향으로 몇칸 차이 나냐, Y 방향으로 몇칸 차이 나냐, 칸의 개수만 카운트하면 됩니다. 그게 맨하탄 디스턴스예요. 근데 그걸 수학적으로 보면 차이의 절대값이에요. 몇칸 차이냐, X 방향으로 몇칸 차이, Y 방향으로 몇칸 차이. 그래서 이걸 그냥 절대값인데 차이의 절대값인데 이걸 이제
L1 놈이라고 부릅니다. L2 놈은 그냥 차이에 제곱해서 루트 씌운 거예요. 좌표, X좌표, Y좌표, 뭐 Z좌표 다 차이 구해서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L2 그러니까 이제 더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엘3도 있어요. 엘3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3승을 하는 거예요, 다. 차이에 3승을 하고 루트를 씌울 때 3제곱근. 그러니까 3제곱근이라는 게 3분의 1승의 의미입니다. 그걸 또 이게 10승하고 전체를 10제곱근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 L2, L3 계속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통 쓰는 게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행렬인데 우리도 행렬 뭐 행렬을 고등학교 때도 배우죠. 행렬이 있고 행렬 곱하는 거는 이렇게 얘를 이쪽 칼럼을 들어서 여기 위에 곱하고요. 얘 들어서 여기다 곱하고 얘를 들어서 여기다 곱하고 여기를 들어서 여기다 곱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그다음에 우리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어떤 숫자에서 1에 해당되는 게 이제 행렬에서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대각선에 있는 값만 1이고 나머지는 0으로 된 거. 이게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고 이걸 I라고 표현하는 책도 있고요. E라고 표현하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행렬 쪽을 많이 발전시킨 수학자가 독일 수학자라서 그이 E가 그 독일어에 해당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배울 때 책에 E라고 돼 있었어요. 그 단위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E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독일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1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매트릭스에다가 얘 i를 곱하면 그냥 그 매트릭스 그대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행렬의 뭐 더하기나 행렬의 뭐 스칼라를 곱했을 때 이런 성질이고요. 근데 주의할 점은 우리 숫자는 그냥 ab 곱하기는 ba인데 행렬은 곱셈에서 순서가 바뀌면 항상 값이 일치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전치 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과 열을 이렇게 뒤집는 거. 저는 이제 트랜스포즈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말로는 전치 행렬이라고 합니다. 행과 열이 바뀐 거. 아까 우리 소스 코드 보면 뭐 numpy에 a가 있고 a 어레이에 대해서 a.t 그러면 그 a 행렬에 트랜스포즈를 의미합니다. 전체 행렬. 행과 열을 바꾼 거. 그다음에 역행렬은 아까 우리 하면서 역행렬이 이미 나왔었는데 역행렬은 일반적인 숫자에서는 그 역수 x가 있으면 x분의 1이 역행렬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걸 행렬 관점에서 역수를 구한 게 이제 역행렬이고요. 요까지는 우리가 살짝 기억나죠. 역행렬은 AD-BC분의 1. 이제 요거 2 곱하기 2의 행렬에 대해서는 요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A와 D를 위치를 바꾸고 얘네들에는 마이너스 붙이고 하면 이게 역행렬이 됩니다. AD가 위치가 바뀌었죠? 그리고 BC는 마이너스 붙이고 앞에 AD-BC분의 1. 이제 얘를 AD-BC를 디터미넌트라고 합니다. 디터미넌트가 우리말로 뭔지 저잘 모르겠는데 디터미넌트가 제로라면 이게 AD-BC가 제로라면 이 역행렬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값을 구해서 이거 역행렬이 있냐 없냐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을 그냥 그 노멀 이퀘이션 방법이라고 했죠. 그 행렬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걸 노멀 이퀘이션 방법이라 불렀죠.
근데 노멀 이퀘이션으로 풀수 없는 경우가 행렬이 너무 클 때, 행렬이 너무 크면 역행렬 구하는데 연산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또는 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서 제일 사실 중요한 거 하나 얻어 가셔야 될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쪽입니다. 그러니까 딥러닝도 뭔가 웨이트를 곱한다는 거는 사실 행렬을 곱하는 거였죠. 아까 보면 X에 대해서 W를 곱했잖아요. 어떤 행렬을 곱한 건데 그게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그 데이터를 변형하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데이터가 어떤 잘 구분되게끔 뭐 만약에 이게 고양이다, 독이다, 캣이다, 독이다 이런 데이터인데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다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캣과 독이 서로 좀 확연히 다른 데이터로 변형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트랜스포메이션의 역할인데 마이너스 2콤마 1 우리가 그냥 좌표가 주어졌을 때 마이너스 2콤마 1이라는 좌표 이거 그냥 마이너스 2콤마 1로 이렇게 그냥 X는 마이너스이고 Y는 1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죠. 근데 얘를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 1콤마 0, 1콤마 0은 이제 요거죠. 1콤마 0 벡터, 0콤마 1 벡터, 그냥 길이 1짜리 벡터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되는 벡터. 바둑판에 이한 칸짜리 가장 기본 칸이죠. 얘네들의 조합으로 이 좌표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베이시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베이시스. 근데 우리가 그냥 수학 교육을 받으면서부터 그냥 기본적으로 베이시스 벡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눈종이 나눠주고 이렇게 수습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모눈종이 가로로 몇 칸, 세로로 몇 칸. 그게 그 모눈종이를 한 칸을 우리는 베이시스 벡터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4 그러면 오른쪽으로 3칸, 위로 4칸. 근데 그 3칸, 4칸이라는 거는 이 베이시스 벡터의 조합인 거죠. 요거 3개 더하기 요거 4개. 그러면 3,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1이라는 것은 X 벡터, 요놈 벡터의 2배. 얘의 마이너스 2배. 그죠? 얘의 마이너스 2배니까 마이너스니까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두 칸. 그리고 얘는 한 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항상 얘가 그냥 우리도 모르게 얘네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모눈종이가. 근데 그래서 이 파란 점들이 있고요. 우리는 이 항상 이 파란 점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1,1은 얘와 얘의 조합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5,5인데 그러면 얘는 이거 한 칸과 이거 한 칸의 5배 5배 해서 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세상인데 트랜스포메이션은 그 기본 축이 바뀌는 거예요. 가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베이시스 기본 축. 이 파란 세상과 이 빨간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얘가 찌그러져 있는데 이 빨간 세상에서는 얘가 정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LA로 시작하는 거죠. LA.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LA1. 방금 PPT에서 보신 그
벡터들을 직접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똑같은 벡터를 원점에서 출발해서 그리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출발해서 그리거나 결국 똑같은 벡터라는 겁니다. 이 벡터의 매그니튜드 구하는 거는 자기 자신의 제곱 을 해서 이제 루트를 씌우면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해서 루트 씌우게 되는 거죠. 이게 매그니튜드가 되는 거고요. 여기 소스 코드 LA2의 베이시스 띄워보시죠. LA2의 베이시스. LA2 베이시스 예제인데요. A 매트릭스 이게 행렬이고요. 이 행렬을 벡터 B, 벡터 B를 이 A에다가 곱하면 이제 1,5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원래는 이 까만 게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베이시스인데요. 1,0. 얘는 0,1. 이 가로 세로 길이가 좀 달라져서 그러는데 이게 하나의 기본 칸이고 이 y축의 칸인데요. 이제 방금 새로운 매트릭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베이시스는 얘가 베이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베이시스. 그래서 이 파란 게 이제 새로운 그저 우주에서는 제가 이제 똑바른 선이에요. 그래서 A가 이제 요런 모양이 매트릭스가 이런 모양이면 요거가 하나의 벡터, 기저 벡터. 얘가 하나의 기저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요걸로 세 개, 이걸로 두개 하면 1,5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3,2에 해당하는 이 벡터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이 파란 거 축의 세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LA3의 트랜스폼 LA3 한번 띄우셔가지고 각각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렇죠? LA3 트랜스폼 한번 돌려보시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지금
2,1, 1,2 매트릭스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1 벡터랑 1,2 벡터가 이제 새로운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들 좌표 지금 36개죠? 36개 좌표들을 A라는 매트릭스에 곱해서 나온 결과 좌표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가 기본 벡터가 되는 거예요. 2,1 얘가 뭐이 빨간 나라에서는 얘가 X축의 기본 축 베이시스, 얘가 Y축의 기본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이 얘네들을 이제 한꺼번에 표현하면 이제 저런 모양이 됩니다. 얘는 매트릭스를 좀 바꿔서 해본 거죠. 바꿔서 표현하면 매트릭스를 이제 마이너스 1, 1, 그다음에 2,1 이런 베이시스로 다시 해서 그리면 매트릭스 트랜스폼 매트릭스를 좀 바꿨어요, 얘는. 그죠? 얘는 좀 다른 모양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걸 베이시스 벡터를 표현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제 로테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떤 사이즈를 키우는 트랜스포메이션도 있고요. 스케일을 줄이거나 키우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도 가능하고요. 지금 이것은 요 좌표를 이렇게 쭉 이어서 저기 이제 손으로 제가 좌표를 잡은 거예요. 이 좌표들을 쭉 이어주면 1,1 뭐 1,2 2,2 이렇게 쭉 이어주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F자에 해당하는 좌표를 제가 구해가지고 다 수동으로 만든 겁니다. 저 좌표 값들을 어떤 매트릭스에다가 이제 곱해서 새로운 값을 만들어요. 근데 그 매트릭스는 이렇게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의 코사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이 세타를 이제 파이가 180도죠. 파이가 180도이기 때문에 나누기 3하면 60도인 거죠. 그래서 이 K라는 매트릭스에다가 방금 그 F자에 해당하는 좌표들을 곱해서 F2를 만들었습니다. F2를 이제 새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게 60도가 들어간 겁니다. 이걸 각도를 바꿔보면 4도로 하면
45도는 별로 티가 안 나는군요. 180도. 180도 돌린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 데이터를 이렇게 완전 다른 세상으로 만들어 주는 건데요. 어파인 펑션도 그렇고 어떤 데이터 X 아니면 나의 직전 레이어의 출력값 X에다가 연결 강도 W를 곱해서 바이아스도 하고 이건 이제 리니어 연산이죠. 이게 일종의 트랜스포메이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해야 이게 뭐 개와 고양이 구분이 잘 될까? 이런 의미로 볼수 있겠습니다. 논리니어 함수를 먹이는 게 이제 딥러닝 방식이고요. 남은 게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라는 건데 이게 선형대수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말로는 고유 벡터, 고유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행렬 A가 고유 벡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유 벡터는 어떤 거냐면은 어떤 행렬 A에 대해서 어떤 벡터에 A를 곱했는데 그게 그 벡터의 어떤 스칼라베 이 람다라고 표현되는 뭐 이게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데 이 벡터에 1을 곱했다 그러면 이제 정방향으로 커진 거고요.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거죠. A라는 것은 벡터를 트랜스폼 했는데 트랜스폼 했더니 그게 기존 벡터에서 뭐두배 커지거나 뭐 0.5배 되거나 그냥 스칼라베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벡터가 존재하냐라는 거예요. 어떤 매트릭스 A에 대해서 그런 벡터가 존재하냐 또는 그런 람다가 존재하냐. 그게 존재하면 걔를 고유 벡터,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겐은 이제 독일어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면 이 식을 넘기면 이제 이렇게 되죠. I가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0이 되는 람다를 먼저 구해야 돼요. 이걸 구하려면 이런 람다랑 V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런 매트릭스에 대해서 역행렬이 존재하면 이 V 역행렬을 얘가 역행렬이 존재하면 곱해버리면 V는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벡터가 V라는 벡터는 0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V는 제로 벡터가 아니어야 돼요. 0이면 안 돼요. 그래서 모순이기 때문에 이 얘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얘의 디터미넌트는 0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얘의 디터미넌트 이렇게 만들어서 A 빼기 람다니까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1 빼기 람다 이런 모양이 되고 얘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 빼기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된 거죠. 얘두개 곱해서 빼기 이두개 곱한 거.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제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람다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람다 값, 고유 값을 먼저 찾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람다를 마이너스 1로 넣으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거에다가 어떤 V를 곱해서 제로가 돼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곱해보면 V1과 V2가 똑같을 때이 식은 이제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V1, V2가 똑같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되는 람다를 마이너스 1로 찾고 나니까 람다를 찾았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벡터를 구하면 되는데 벡터는
이두개 값이 같으면 되니까 11, 뭐 22, 33다 되는 거예요. 벡터는 여러 개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벡터를 실제 12를 넣어보서 이렇게 해보면 12를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면 이 12를 넣어서 얘를 트랜스포메이션 했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얘는 원래 거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죠. 그런 람다와 V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1, 1, 2, 2다 되잖아요. 3, 3다 되니까 얘를 대표하는 걸 하나 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얘를 그 정규화해서 얘의 크기분의 얘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루트 2분의 V. 그래서 이제 요런 모양이 이렇게 여러 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유닛 벡터로 표현하면 얘가 이제 아이겐 벡터, 대표 아이겐 벡터가 됩니다. 이게 되게 빠르게 훑고 지나갔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벡터 V가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트랜스포메이션 한 건데 이 어떤 V에 대해서 트랜스포메이션 했더니 그 V가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고 원래 V의 람다배가 됐다는 거예요. 찌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트랜스포메이션 그림 봤잖아요. 트랜스포메이션 그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파란 거에서 트랜스포메이션 빨간 거 완전히 달라졌는데 아까 아이겐 벡터는 트랜스포메이션 했는데도 얘가 기존 거에서 뭐 조금 이렇게 크기가 불어나거나 방향이 안 바뀌었다는 방향이 안 바뀌 이게 찌그러지지 않고 방향만 바뀐 거예요. 이게 커지거나 반대 방향이 되거나 원래 벡터가 이렇게 있었는데 걔가 이렇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배가 되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베이스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축이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됐잖아요. 완전 새로운 우주가 됐는데 아까 그 아이겐 벡터의 의미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는데도 걔가 그 찌그러지지 않기 때문에 걔가 그 새로운 세상에서의 베이시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걔가 그 새로운 세상의 베이시스가 될수 있다. 그 아이겐 벡터라는 게. 그 행렬, A라는 행렬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는데 그 V는 모양새가 안 찌그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그 새로운 트랜스포메이션 된 새로운 세상에서의 베이시스 역할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다음에 다뭐더 복잡한 형용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다루기가 어렵고요. 근데 이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가 나중에 그 머신러닝의 프린시플 컴포넌트 PCA,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라고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가? 이게 뭐 10차원짜리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에 어떤 피처가 중요한가? 아까 우리 신용카드 같으면 나이랑 몸무게 이런 것들을 쭉 피처를 나열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 중요한 피처만 뽑아낼 수가 있어요. PCA를 하면. 이제 그럴 때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가 활용이 됩니다. 이게 방금처럼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찾아내는 그 과정이 PCA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가 실제 머신러닝 쪽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는 뭐 추천할 때, 뭐 콜라보레이션 필터링 이런 데에도 그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그 요소가 활용되고 있습니다.